안녕하십니까. 황주현 맨파워 비뇨학과 박성원 원장입니다. 발기부전 약 부담도 되는데, 거기에 조류 약과까지 들어가니까 부담이 훨씬 더 2중, 3중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일단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그 조류약이 있습니다. 그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조류약을 바꿨는데도 조류가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조류약도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 약도 2년, 3년, 4년 지나면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부담을 없게 하려면 일단 조류를 아예 없애는 시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조류기두요법 혹시 아시나요? 일단 HP를 이용해서 기두에다가 주사를 놔서 조류를 없애는 시술인데, 거기에 덤으로 기두까지 확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조류를 완전히 개선해서 조류약 복용도 하지 않고 완전히 없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싼 조류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저렴한 약으로 한번 바꿔보든지, 아니면 이 시술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석에서 기두, 조류 기두 요법은 일단 조류를 없앨 때 기두에다가 주사를 놔서 조류를 없애는데 기두까지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맨파워 비뇨기과 기두 확대 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저희 맨파워 비뇨기과 일석이조 조류 기두 요법은 조류를 없애면서 기두도 맨파워만의 방법으로 기두를 확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두가 있으면 기두 앞면, 양쪽 옆면, 그 다음 기두 아래쪽, 요도 쪽인 아래쪽, 이 전체적으로 기두를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양도 이쁘게, 매끈하게 확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조류 개선과 함께 성기능 향상이 동반되는데요. 조류 개선과 성기능 향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성관계시 만족도도 아주 좋습니다. 일석이조 조류요법, 네, 맨파워만의 기두 확대요법으로 해드리는데, 조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석이 크기도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크기도 많이 키울 수 있죠. 모양이 이쁘게 되죠. 그 다음에 조류 개선과 함께 성기능 향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성관계 만족도도 같이 좋아지는. 일단 우리 쌤이 일단 조류 약 값에 부담이 많이 되신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저렴한 약을 써보시든지, 일석이조 조류요법을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면, 저희 맨파워 비뇨기과는 일석이조 조류기두요법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